패션 퀸, 동안 퀸, 관리 퀸, 흙 많고 끼 많은 인싸 언니 안젤리나 박정구.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미스 코리아. 2065 워너비 아이콘 안젤리나 중군팍이 입장을 했습니다. 82년생이야. 올해 40주년. 오, 청순하셨다. 난 더 한 말도 할 수 있고 더 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많이 올렸어. 하는 일인데 어쩜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어? 틀린 말은 문분홍. 네가 나 가져온다. 맞아. 뭐니 해도. 맞아. 이민호 씨 엄마 상속자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확실히 잘못을 빌고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못 꿇겠어? 오. 아, 진짜. 저 많이 도박하셨어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아니었고 그냥 아들의 여자친구 같을 뻔한 친구. 정말 60여 편 많이 하셨네요. 네, 안젤리나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안젤리나? 우리가 그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캐 이름이 안젤리나인데 요즘 이제 안젤리나로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냥 안젤리나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안젤리나? 안젤리나. 안젤리나. 좋다. 오늘도 의상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썼어요. 한 5벌 준비해 왔는데 네, 그중에서 엄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젤리나가 과연 어느 궁에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요리가 어떤 요리를 좀 좋아하실까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한 번도 지상파에서는 공개한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지상파 7번에서는 공개한 적 없죠. 지금 7번에서 공개한 적이 없어요. 네, 박중금 씨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요리를 해서 저희에게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화려해요. 집이 어디예요? 와, 동호대교가 멋지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차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보여요. 일단 컬러들이 컬러감이 엄청 예뻐요. 아 진짜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핑크를 진짜 좋아해. 이게 너무 예뻐요. 안젤리나 핑크. 핑크. 그림도 여기도 핑크네. 핑크에 좋은 기운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예술풍도. 저게 안젤리나예요. 안젤리나. 밑에 있는 그림. 그림이. 어느 작가분께서 그려주신 거예요. 오. 액자도 있고. 동양화. 그게 뭘까요? 이게 저 어렸는데. 뿌띠뿌띠 할 때. 애기 때. 대그차 주방. 주방은 또 심플해요. 자, 김치냉장고 위에. 잘 익으라고. 잘 익으라고. 네, 잘 익으라고. 숙성시키는 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갈 때 빨리빨리 들고 나가려고. 네. 우리가 온도가 시원하고 좋지. 아니 왜 이렇게 비틀비틀 그만하셨어. 가운도 엄청나는데요. 엄청 화려하네요. 아니 머리를 왜 익으면서 나오세요. 아니 왜 등장을? 등장 왜 그래요? 조금 더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눈나치죠? 눈나치 촬영 중 아니? 피부가 너무 좋고 고우시다. 지금 촬영 중 아니? 아이고 좋겠다. 아 또 누워.
일단 기상하셨어요. 차를 드시나 봐요? 차를 좀 많이 마셔요. 목련차 아닌가요, 저거? 요 네. 차를, 목련차를, 어머어머. 굉장히 많아요, 집에 차 종류가. 이제 드시는 거 보니까 꽃차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침마다 꽃차를 드세요? 응, 차를 좀 많이 마셔요. 일어나서 일단 목련차 한 잔. 아, 그래서 타올 가운으로 입었구나, 막 흘리려고. 이건 또 허당미가 또. 아니, 이게 원래 제 성격이에요. 매력 있습니다. 반전 매력이에요. 머리를 자꾸 해. 뽕 살려요. 뽕이 생명이야. 해야 돼. 머리 죽으면 초라해 보여. 아니 근데 머리 숱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비결인가요? 그래도 뽕은 살아야 돼. 그래도 뽕은 살아야 돼. 머리숱이 진짜 풍성하셨어요. 네,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에요. 혹시 비결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이제 꾸준한 관리. 근데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면 낙순물처럼 쌓이는 거죠.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네, 잣을 좀 많이. 잣이요? 황잣. 황잣. 네. 그 머릿결이 좀 좋아져요. 시원해. 너무 유쾌하고 또 재밌어요. 또 누우셨다. 소파에 자꾸 누우시던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중력을 안 받으려고. 저런데. 저런 많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니까. 네.